안녕하세요. 얼토당토한데 시즌 인모닉입니다. 오늘은 Wordless Forms of Bacteria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여기 적어볼게요. Wordless Forms of Bacteria. 네, 이제 이것을 만드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라이소자임입니다. 라이소자임. 그리고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안티바이오틱스가 있어요. 네, 먼저 제 세포를 보면은 이렇게 귀여운 세포가 있다고 칩시다. 네, 세포가 있어요. 근데 이 세포가 오스몰랄리티에 의해서 엄청나게 빵빵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빵빵해지는 것을 터지지 못하게 이렇게 벨트처럼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 뭘까요? 이 벨트 역할을 하는 거. 세포 월. 네, 셀 월입니다. 이게 있으면은 얘가 아무리 오스몰랄리티에서 이렇게 빵빵해져도 터지지가 않아요. 그쵸? 터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잠바 같은 역할 있죠? 이렇게. 잠바. 잘 못 그리겠는데, 이렇게 잠바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캡슐입니다. 네. 아무튼 오늘은 캡슐 얘기는 하지 않으니까, 그 저번 시간에 이 캡슐이 있는 균들에 대해서 배웠죠. 그 중에 하나가 뭐였죠? 헤모필루스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그 수프에 이제 수프가 SP를 수프라고 했죠. 이것을 캡슐이라고 하면은 여기에 담겨있는 수프가 SP였고 이 수프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하이 하고 인사를 하는 게 HI에서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이 SP는 스트랩토코커스 뉴모니아였죠. 네, 이런 것들이 바로 캡슐이 있는 균들이었고 그거는 저번 시간 얘기였고 지금은 이제 이 Wordless Forms of Bacteria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그 라이소자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보면은 Enzymes that are lytic for the cell wall 이라고 해서 이제 파괴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아까 이 벨트 역할을 하는 게 빨간색으로 할게요. 이 벨트 역할을 하는 게 cell wall이라고 했잖아요. 이 osmolality에 의해서 세포가 터지지 않도록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것을 이제 파괴하는 거 이것을 파괴시키는 게 바로 라이소자임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셀 월이 없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안티바이오틱스였죠. 그렇죠?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제 펩티도글리칸이라는 게 있는데 그 월레스 박테리아가 이제 제공을 하는 건데 자주. 근데 얘를 형성하는 것을 안티바이오틱스가 이제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형성이 되지 못하게 해요. 뭐를 형성이 되지 못하게 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펩티도글리칸을 형성하지 못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 셀 월이 이 월레스 폼 박테리아를 월레스 폼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셀 월이 없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이 월레스 폼이 형성이 된다. 이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월레스 폼을 형성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세포들은 죽게 됩니다. 네, 터지니까요. 근데 이 월레스 폼을 형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세포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런 세포들이 우리 몸에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페니실린 같은 그런 항생제의 경우 이 셀 월을 공격을 해가지고 이 균들을 죽이거든요. 네, 이 균들을 죽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셀 월 자체가 없는데도 살아남은 거잖아요. 그러면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없겠죠. 그래서 이 페니실린 같은 것을 사용을 하더라도 얘가 죽지를 않습니다. 왜냐면 타겟되는 셀 월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이러한 Wordless Forms of Bacteria 이런 연구를 위해서 이제 인위적으로 Wordless Forms of Bacteria를 만드는데 소금물에 담그거나 함으로 인해서 인공적으로 인위적으로 이 Wordless Forms of Bacteria를 만들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워야겠죠. 라이소자임이랑 안티바이오틱스를 라이 하면 뭐죠? 거짓말이죠. 거짓말. 라이. 안티 하면 뭐죠?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들을 안티라고 하죠. 그래서 안티팬이 거짓말을 했다. 안티팬이 거짓말을 해서 내가 갖고 있던 벨트를 훔쳐버렸어요.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안티팬이 거짓말을 했다. 라이. 그래서 안티팬이 안티바이오틱스 거짓말을 했어요. 라이소자임. 그래서 이 벨트를 셀월을 없애버렸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깜짝이야.